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 송작가 TV에서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까더라고요. 깔 게 없으니까 한민수가. 송작가의 TV에 문희정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한민수 출신부터 꾸리꾸리 하대요. 박근혜랑 동문이랍니다. 서강대 나와서 박근혜랑 동문이라고 아주 대학부터 구리다고 했답니다. 레알 미친 놈이네. 이거 쟤네 윤재관 밀었던 대깨들이지. 야, 문희정은 진짜 봉합 불가능한. 저도 봉합 수술을 수천 수만 건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지만 문희정 아나운서 정도는 수술 불가해요. 이건 거의 종교고 시한부 환자라서 수술 불가. 이거 수술 하다가 부작용이 상당해요. 아니 조그만 성공회대 같은 출신 이면은 조그맣고 커넥션이 다 있으니까. 근데 서강대는 성적 맞춰서 가는 대학교고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면 저도 친일파 교수들 그리고 미친 국민의힘 쪽 수박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연대 출신들 많아요. 그럼 저도 그렇게 되는 거네요. 문희정 씨가 자칭 국제정치평론 전문가라고 하고 다니는데 제가 국제정치평론하는 걸 YTN에 한번 초대손님으로 나왔을 때 우연히 봤었는데 평론 수준이 진짜 고등학생 수준이더라고요. 와 진짜 정치평론이든 국제정세 분석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자기가 전문가라고 행세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파리 조국 파리만 신나게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도 양념으로 넣죠. 돈벌이 잘 되니까 이재명 파리를 해야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문희정은 서강대 출신이에요. 자기도 서강대 철학과 출신입니다. 대학원도 서강대 나왔고. 아니 자기도 서강대 나왔으면 박근혜랑 한패네. 그러니까 제가 봉합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아 자기도 서강대 나왔는데 서강대 나온 한민수가 박근혜랑 동문이라서 문제라고 까는 걸 보니까 이거는 심각하다. 불치병이에요. 한민수가 깔 게 없나 봐요. 조수진이나 진짜 문재인똥 유시민똥 김어준똥 기똥차게 묻은 밀정을 박아놔야지 총선에서 민주당 망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분하잖아요. 아씨 막판에 이게 뭐야. 좌파 세력들은 진짜 짜증이 났을 겁니다. 유시민은 지금 빡돌아서 술 먹고 있을 거예요. 내 꼬봉을 꽂아놓고 이재명의 민주당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데스크에서 지령이 내려왔겠죠. 한민수 과거 기사들 다 찾아봐라. 깔 거 찾아라. 근데 신문 문재인똥 묻은 송작가 TV의 문희정도 깔 게 없으니까 서강대에 나와서 박근혜랑 같은 대학이라는 걸 까고 있으니 한민수는 그래도 깨끗해 보이네요. 서강대학교가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 수가 조그만 대학교거든요. 서강대학교가. 그런데도 5만 5천여 명이 됩니다. 다른 대학 비해서 되게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러면 서강대 나온 5만 5천 명은 박근혜 똥이 묻은 사람들이에요?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 털린다 진짜. 초딩 논리 아닙니까 그거. 자기가 나온 대학을 가는 거는 논리적으로 싸우고 반박을 하고 이러고도 쉽지도 않아요.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편해요. 의사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혈압 관리하려면 그냥 불치병이라고 판정 내리고 이 여자 봉합치료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매달렸다가 의사는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 단축돼요. 하여튼 지금 한민수를 깔려고 막 찾는데 안 나오나 봐요. 그냥 성실하게 기자생활 하신 분이에요. 권력 누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짬밥이 됐으니까 논설위원까지 하셨으니까 정치 쪽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